그래픽QL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그래픽QL을 이용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디지털 메뉴 서비스입니다. 기본적으로 무한스크롤 형태의 메뉴 목록이 있고 검색 기능도 있으며 메뉴를 선택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인증과 관련된 기능으로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제품의 등록, 수정, 삭제할 수 있으며 메뉴에 들어갈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또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브라우저에 이처럼 실시간으로 알람과 주문 내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이번 강좌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그래픽QL API를 호출할 수 있는 백엔드 서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실제 보여지는 화면을 구현하여 서버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그래픽QL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가 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단순히 이론을 익히거나 코드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마법과 같은 그래픽QL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와 토큰을 이용한 인증 방법, 그리고 싱글스레드 기반의 Node.js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과 또 여기에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스벨트를 이용한 프론트엔드 사용법까지 서비스 개발에 있어 필수로 알아야 할 요소들을 그래프QL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함께 그래프QL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